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부터는 포근포근 꽃사슴 입체자수에서 나무 구슬을 실로 감싸 표현하는 다양한 랩핑 비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랩핑 비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뜨개 모양으로 구슬을 감싸는 기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기법을 함께 사용해 귀여운 도토리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적인 랩핑 비즈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랩핑 비즈 스티치는 나무 구슬을 한 방향으로 쭉 감아 나가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귀여운 구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매듭을 지은 실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끝부분을 짧게 자릅니다. 바늘을 구슬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킵니다. 매듭 아래쪽의 실을 갈라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팽팽하게 당겨 실을 구슬벽에 밀착시킵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실을 아래로 내려 구슬을 감쌉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구슬을 감싸 나갑니다. 구슬을 감싸는 실은 팽팽하게 당겨 구슬벽에서 실이 뜨지 않게 합니다. 목구슬을 매끄럽게 감는 디테일한 팁은 랩핑 비즈 스티치 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슬이 모두 감싸지면 좁아진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키고 마무리합니다. 구슬 끝에 비즈 장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매듭을 짓지 않은 25번사 두 가닥을 바늘에 끼워 준비합니다. 25번사를 끼운 바늘을 구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빼냅니다. 이때 구슬 아래쪽에 실을 15cm 정도 남겨둡니다. 바늘에 준비해둔 비즈를 끼우고 바늘을 구슬 아래로 내려 마무리합니다. 울사와 25번사를 모두 바늘에 끼우고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 구슬을 도안에 예쁘게 고정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랩핑 비즈 스티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뜨개 모양으로 구슬을 예쁘게 감싸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재미있는 프랑스 자수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